루시안? 일단 루시안이 나왔기 때문에 마법공학 빌드업이 가능할 수 있겠죠? 어? 어... 일단 요렇게 아이템 꾸러미 먹고 뭐 나오는지 볼게요. 제발 조합 정했습니다. 마나 감소 카직스 말자 키우는 개꿀덱 보여드릴게요. 자, 뭐 뜬 건 없고요.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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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업 누르죠. 어차피 저는 고코스트 짜리만 원합니다. 자, 여기서 말자하와 렉사이가 떠주면 대박. 안 떠졌고요. 일단 요렇게 해주면 시너진 좀 알차거든요. 여기에 모렐로 일단 얘 주고 고연포도 이거 주고 그냥 카직스 고연포로 가죠. 나이스 초가스. 더 잘 커라. 무럭무럭 커라. 초가스 좀만 더 먹어줘. 오케이 까비. 자르반. 아 이러면은 살짝 요렇게 피관리하고 싶긴 한데 초가스를 키운다? 천천히 키울게요 그냥. 이게 얼마나 좋냐면 전체 실드야 거의. 근데 실드량도 좋고 마법 피해까지 줄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죠. 어? 자르반? 일단 사귀기 위치 확인. 오케이 구석인 거 확인하고 바로 버릴게요. 그리고 저는 이길 거 확신하거든요. 그럼 레벨업 하나 눌러 놉니다. 자, 잘 이겨주죠. 자, 저는 여기서 연운을 먹을 거예요. 와, 나이스. 자, 자르반 이건 팔아주시고 일단 사마공이기 때문에 마공을 하나 더 올려주는 거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면 요거 팔고 이자 봐주면 돼요. 일단 나가신 분 같은데 잘 이겼죠. 요거 팔고 이자 봐줍니다. 바이? 요거는 4코짜리라서 쓰고 싶은걸요? 집행자까지 있네? 일단 빌드업이 더 야무져졌죠? 아니 근데 6렙은 좀 선 넘었죠 솔직히. 플러스 강이 납니다. 플러스 5화공이다? 이건 못 이깁니다. 이 정도로 띄운 건 못 이겨요. 자 초가스 2성 좋습니다. 그래도 일단 여기서는 올려줘야겠죠? 이거 이러면 차라리 그냥 산안동 빌드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 블루 떴다. 덱 완성했는데요 이미? 통검까지? 이거 팔죠? 초가스 2성 안 됐으면 그대로 사마공 빌드업 했을 것 같은데 2성 됐으니까 산안동 쪽으로 생각을 합시다. 자 일단 살 거는 없죠? 어 여기도 좀 세네요. 여기도 조금 강력했다. 어, 아, 까비. 자, 살만한 거 없고 촥촥촥 레벨업만 해주고 넣어줄 게 없네요. 그냥 한 마리 끌고 오는 걸로 하죠. 상위권 보면 다 마공이죠. 마공이 피관리가 잘 돼요. 진짜. 그죠? 여기도 마법공학 빌드거든요. 일단 제가 이겼죠. 좋아. 자 약자 3의 깃든 힘 초월. 그리고 이게 말자 캐리가 될 수 있지만 어차피 이 마나 공속 의미 없어요. 이 마나랑 공속이 말자한테 의미가 없어서 요거보다는 저는 그냥 약자를 먹고 지금 당장 체력 펌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자 약자 까비. 일단 이러면 장갑을 먹을게요. 아리는 이제 필요가 없어서 팔아도 되고 이 판 아직 루시안으로 피관리가 좀 잘 되고 있는 편이라서 7렙 일단 50킵 생각하는 걸로 할게요. 아, 저는 지금 이기는 것보다는 그냥 살살 피관리한다는 느낌으로 가서 찾기만 하면 1등입니다. 뭐 살만한 거 또 없죠? 요건 또 이겼죠? 이렇게 이겨줄 수도 있다는 거. 루시안 버텨보지만 끝. 말자하 일단 요건 바로 바꿔줄만도 해요. 요거 자크를 일단 바꿔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레벨업 두번 바꿔주죠. 모렐
블루 일단 까지. 여기서 원하는 템 일단 지팡이 하나 아니면 탱템 장갑? 복궁? 어? 어? 일단 카직스 풀템이 나왔거든요. 바로 인피 라위 고연포. 이게 오드른 변이를 맞춰야 센 거거든요. 오드른 변이를 맞춰야 센데 카직스가 떠주냐 안 떠주냐 그 차이가 있겠죠. 어? 말자이성이 됐네요. 이거 어차피 8레벨을 가야 거신까지 이쁘게 시너지를 섞을 수가 있기 때문에 8렙 리롤을 하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자연빵 이성이성이 됐기 때문에 굳이 더 리롤을 해주고 싶진 않아요. 가인은 참고로 그냥 짬통입니다. 얘 마법 피해라서 이템이 큰 의미는 없어요. 자, 사줄 만한 거 없습니다. 이거 다음 턴에 8렙 찍고 싹 다 돌려서 5 돌연변이까지는 해줄 거예요. 자, 살살만 맞으면 돼요. 3마리 not bad. 먹고 싶은 거 단 한 개. 근데 너무 비싸. 못 먹겠지? 먹었다. 전 지팡이를 원하거든요. 나이스. 됐다. 끝났다. 1등이다. 자, 이거 팔고. 자, 카직스만 나오면 돼요. 카직스. 나왔다. 알리스타. 알리스타까지만. 알리스타? 알리?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얘한테 템 주고 총검까지 주면은 일단 풀템 완성. 자, 지금부터 셉니다. 잘 보세요. 아, 이거 평자라 못 보여주겠다. 일단 카직스 보이시나요? 평 점프 평 점프 평 점프 평 점프. 그동안 얘도 같이 날려주고 있는 거예요. 방금 집행자를 잘 못 보여준 건데 강력하죠. 자, 고전압. 이렇다면? 만화가 10? 아, 근데 너무 안 뜨는데요? 이거 아리도 나름 재밌거든요. 평타 궁 평타. 아, 근데 이 스킬 날리는 동안 만화가 안 차네요. 그래도 네. 자, 이거 팔아. 이거 사주고요. 대검 믿고 끝? 인피? 자, 알리스타. 어디 두들겨볼까? 알리스타? 알리? 알리스타? 진짜 안 뜨네요. 자, 인피 아무도 주지 말죠. 아, 인피 일단 얘 주자. 얘가 그나마 AD니까 일단 얘 주고 나중에 복원 같은 거 먹었을 때 이거 자재기로 빼가지고 얘한테 둘 다 인피 복원 주는 걸로. 그럼 완벽할 것 같긴 하네요. 이 판은 진짜 템이 이 인피 빼고 완벽 베스트로 그냥 뜬 거예요. 어, 떴다. 자, 여기에 거신까지. 근데 이 조합도 생각보다 괜찮은데? 원래 요걸 생각했는데 이 조합도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 하지만 저는 거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신으로 갑니다. 자, 카직스도 세고 말자라도 세고. 점프 점프 점프. 이게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얘가 전체 묻히는 시간이 거의 10초 내거든요 전체 다. 근데 얘가 때리면 거의 죽어요. 얘가 때리는데 얘가 때린다? 둘 다 죽겠죠. 그래서 아무튼 둘 다 세니까 사기다 라는 소리고. 그냥 계속 돌리면서 삼성장만 노려보죠. 이 덱은 그리고 초가스 삼성보다 말자 삼성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삼성을 찍으면 한 명한테 날리는데 원래 삼성 찍으면 두 명한테 날려요. 사기죠. 자, 이번 상대 오타격대.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세 보이죠.
하지만 톡톡톡톡톡톡톡 해주면은 끝. 어때요? 정말 좋죠? 이거 팔고 리롤. 리롤. 카사디는 안 쓸게요. 리롤. 카이사? 카이사 쓸 자리가 없긴 하거든요? 그나마 빼면 요건데. 아이 그냥 빼. 그냥 비싼 애들로 싹싹 다 쓸게요. 그래도 템은 얘한테 주자. 너 AD 해라. 자 그냥 셉니다. 그냥 세요. 지금 리롤 나비 초가스 리롤 카직스 다삼성 보고 싶다. 아 다삼성 보고 싶다. 지금 카사딘 나와도 얘랑 그냥 바꿔주고 얘 사주고 싶어요. 잠그기 싫어서. 이기겠죠 근데? 아 잠깐만 장난하지마 진짜. 장난하지마. 이거 롤 문제죠. 인터넷 문제면 아예 방송이 튕겼을 거야. 그죠? 이거 롤 문제지. 대접해야 되나? 아니 아 진짜 무조건 1등판인데 카직스 삼성각이었는데.